안녕하십니까. 존산동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경제 같은데, 사회 같은데 보면 합리했을 때 이게 합치된다고, 이건 이성이에요, 이성. 그럼 이성이 뭐냐? 경제적인 사람은 이성이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냉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익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경제적인 인간이야. 이익에 맞는 거, 경제적인. 그게 합리적이란 거야. 이익을 크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게 이성적인 거야, 경제 속에서는. 그지? 그러려면 사람들은 욕구는 이게 하고자 할 욕이 있고 이거 구할 거거든. 바랄 욕, 구할 거. 자기가 바라는 거, 희망하는 거. 희망하는 거에 비해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그 자원이 있는 게. 자, 누구나 다 황금을 원하는데 금이 상대적으로, 이 금을 우주 찬생 때 딱 한 번 만들어주고 말았고, 권력자들이 이걸 갖지, 그지? 돈 많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금에, 지구에 쓸 금량이 아니라 가진 사람 가져서 없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 반대말은 뭐라고요? 어? 절대적이라고. 아. 근데 이 자원도 그렇지만 재화라고 해, 재화를. 재물과 화폐가. 재화가, 실제적으로 재물과 화폐가, 재화, 자원. 이거는 지하 자원 이런 것도 되고, 모든 거. 이게 재화뿐만 아니라 재물과 화폐가,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그럼 희귀하다, 알지? 희귀하다. 드물소, 적다. 희귀하고 적다고. 양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돼. 왜? 내가 가진 돈이 적지. 내가 가는 돈, 너 돈 많아? 저요?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사고, 다 살 수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선택해야지.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글쎄요?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건 편의, 이건 편리. 뭐라고요? 편리. 아이고.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하죠? 그죠? 어? 네. 그러니까 봐야 돼요. 빨간색으로 해야지. 이게 편리고, 이거는 이익이에요. 뭐라고요? 이익. 이익이 되느냐, 어떤 게 더 편리냐. 그 편익이에요. 편리에 따라서 기회비용이 보다, 기회보험보다는 큰 거를 선택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주면 이런 거다. A하고 B하고 C인데 이거를 하는 데는 100만원이 들어. 이거를 하는 데는 70만원이 들고 이걸 하는 데는 50만원이 들어. 그러면 100만원을 선택하는 기회비용이 얼마야? 70만원 맞아, 70만원이야. 그럼 70만원을 선택하면 기회비용이 얼마야? 100만원이야. 그러니까, 야, 기회비용이 70만원보다, 이 두 개 합쳤을 때 최고로 높은 이 70만원보다 큰 100만원을 선택해야지. 기분 나쁘다고 100만원을 무시하고 70만원 선택하면 기회비용보다 더 선택이 작지. 네. 편익이 더 커야지, 비회비용보다. 이게 70만원이고 이게 100만원이야 적당한 거지. 네.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네. 경제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100만원 쌩깔 때도 있지. 아, 더러워서 안 한다고. 그지?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선택이야. 경제적인 선택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제적인 선택이 아니라 심리적인 선택이야. 아, 더러워서 안 한다고, 이렇게. 오케이요? 자, 편리와 이익은 선택을 통해서 얻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인 만족감도 있어. 그러니까 난 심리적으로, 경제적일 수도 있어. 내가 70을 선택했는데 100만원 더러워서 하는데 이거 하면 난 찜찜해서 못 살아. 그러면 이 주관적인 느낌이 확 떨어지지? 네. 그러니까 나는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 어?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주관적 만족감을 얻어야 되니까. 물질적 이익, 금전적 이익, 100만원, 30만원 차이가 났지만 주관적 이익이 훨씬 크잖아. 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금전적, 돈이 아니고 기분 나빠, 나 찜찜해, 이거 하기 싫어 해서 70만원을 얻을 때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가격 차이가 뭐예요? 30만원이죠? 네. 이 30만원 차이보다 찜찜한 거는 나는 이게 100만원 줘도 안 한다, 씨. 그지? 네. 그러면 이 70만원 플러스 100만원의 이익이나 마찬가지야, 나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즐겁거나 성취감이 있는데 아, 나 그거 안 해도 돼. 아, 나 그 부담돼.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 게 즐거움과 성취감 때문에 그래. 그게 주관적 만족감. 아? 그럼 이거 주관적이면 이 물질적
금전적 물질, 물질하고 돈하고 금전은 뭐라고요? 객관적 만족감이라고 봐야지. 이해되세요? 네. 어? 그러니까 주관적, 객관적 만족감을 다 합쳐서 편익이라고 그래. 자, 편리나 이익인데 이익은 돈이니까 객관적 만족감의 가능성이 크지. 맞아요? 어? 요 편리하다, 좋다,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 만족감에서 가능성도 크고, 그죠? 됐어요? 자, 기회비용은 어떤 거를 선택하면 그럼 포기한 게 생겨. 그거 가치. 그 가치를 이 선택에 대한, 이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그래. 자, A, B, C가 있는데 A를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은 이 둘 중에 하나 금액이야. 이해됐어요? 네.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 그 선택이 달라지면 기회비용도 달라지는 거야. 선택에 대한 대안이 세 가지, 세 개 이상 있으면, 자, A, B, C, 이렇게 세 개 있으면, 이 D가 있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대안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셋 중에 제일 큰 거. 가장 큰 거. 네. 직접 화폐로 지차라는 거는 뭐라고? 시, 명. 이거 명확하게 시, 눈으로 볼 수 있는 명시적 지출. 자, 명시는, 명시 말고는 암묵적. 이게 암묵적. 어두람적에다 암묵적. 암묵. 묵인한다 그러는데, 암묵. 뭐라고요? 암묵. 암묵적. 화폐로 지출하지 않지만 발생하는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회비용을 할 때, 자, 아까 명시적 비용은 70만원이었지? 내 기분 찜찜해가지고, 암묵적 비용은 100만원이지? 네. 어? 기분 찜찜해서 술 먹고 막, 그러면, 그지? 응? 어? 이렇게. 돈으로 지출하지 않지만 기분 나빠. 그걸 해결하려고 또 다른, 요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또 돈을 쓸 수도 있지. 이해됐어요? 네. 어.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했지만 이걸 원인으로 쓴 거잖아. 그럼 기회비용이 되는 거야. 됐어요? 네. 자, 선택에 따라 기회비용과 편익, 편리와 이익, 기회비용.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포기하는. 나 그거 안 해. 안 하는. 안에서 손해보는 비용. 자, 편리와 이익을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분평비하고, 가장 작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리. 좀 도둑놈 싶으지? 응?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요즘 사람들이 가성비라고 해,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비용. 가격은 낮고, 성능은 엄청 높은 거, 가성비. 이해되세요? 응? 자, 그래서 대안을 선택합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목적, 뭘 할 게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것을 달성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자, 이건 됐죠? 자, 합리적 선택은 경제적인 것과 경제적 효율성? 효율성은 효과, 능률, 뭐라고요? 효과, 능률. 됐어요? 네. 근데 효율성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자, 내가 효과적이지. 이 쓰레기 봉투에다 버리는 게 효과적이야? 그냥 버리는 게 돈이 들어? 그냥 버리는 거. 그냥 버리려면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규칙은 어떻게? 그치? 그래서 나는 그냥 버리는 게 편해서 다 각자 다 버리면 공공은 되게 들어오지. 이게 환경파벌이 되는 공공의 이익, 알겠어요? 공공의 이익과 규범, 규칙 준수가 간과한다, 무시한다. 그래서 파괴가 돼. 시장 경제 활동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경쟁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효율성으로, 야, 네가 해. 이렇게. 공평하게 안 해. 그러면 빠르게 뭐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은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지? 어때요? 네. 근데 이 형평성이 돼야지, 형평성, 효율성과. 효과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사실은. 아는 사람한테 시키면, 아, 아는 사람이니까 싸게 해줘. 그래서 싸게 해줬는데, 나중에 보면 공정하게 한 것보다 싸지도 않아. 품질도 그렇고. 이해되세요? 어?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 형평은 뭐야? 균형과 평등이지, 그지? 네. 형평성을 고려해서, 생각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의사시태. 요것도 시험 나오겠지? 효형. 뭐라고? 효형. 공효형. 여기 이제 공정한 경제. 맞았어요? 네. 공효형. 자, 문제인식. 어떤 문제가 있다. 인식, 생각한다. 아, 이런 것에 대한 선택을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를 먹을래? 핫도그를 먹을래? 아, 배고프다. 샌드위치냐? 핫도그냐? 그지? 네. 맛이냐? 가격이냐? 그지? 네. 그래서 정보를 수집했더니, 주변에 가격도 싸고, 그지? 맛있는 맛집 샌드위치 집이 있대. 근데 그 옆에, 떡볶이도 괜찮은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떡볶이 갈까 말까. 이제 샌드위치는 탈락했어. 맛있는 맛집 핫도그집이 있다는데 그 옆에 떡볶이집도 만만치 않대. 근데 떡볶이 말고 그냥 핫도그 먹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어요? 네. 그러면 이건 문제인지식이니까 이건 문이지, 문. 이거 선택의 기준이니까 기준이지. 네. 문기지. 정보 수집과 대안 판단이니까 정대지, 정대. 그죠? 이거는 탐색이니까 평가지. 네. 이게 대안인데 탐평 두 개죠. 탐평, 대탐평. 문기정, 대탐평. 맞아요? 네. 선택 실행이죠. 선실. 됐어요? 문기정, 사람이 이름 같다. 문모순정, 이름 같다. 대탐험 평양. 선실 속에서. 뱃속에서. 자, 이 문은 뭐야? 문. 문은 뭐야? 뭐 해준 말이야? 문제인식. 기는? 기준. 기준. 정은? 정보. 정보, 이거는 뭐라고? 정보의 대안? 이걸 뭐라고? 탐색. 평가. 맞지? 네. 정보, 대안, 탐색, 평가. 문기정, 대탐평. 이거는? 선택, 이거는 실행. 이렇게 시험 보기 전에 문기정, 대탐평, 선실 이렇게 외워놓으면 순서 딱 나오면 바로 쓰는데. 이해되세요? 네. 줄일 방법도 있다고. 자, 사유재산대는 뭐라고요? 개인이 개사 사사로울 사요. 뭐라고요? 사. 이건 개인이란 뜻이에요.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란 뜻이야. 재산은 재산. 재물 화폐니까 재산 아니야? 응? 네. 재산. 사유재산, 재물, 생산품. 사유재산, 개인이 재물이나 땅, 이거를 소유할 수 있는 거. 됐어요? 네. 근데 이 시장은, 우리가 말하는 도깨비 시장, 이런 시장도 되지만, 사고 파는 건 다 시장이에요. 사고 파는 거. 자, 야,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거기서 사고 팔아? 숫자로 이렇게 하지. 금융시장이면 돈을 사고 파는 거니까 은행이지. 거기 노태시장 아니지. 시장은 뭐라고? 사고 파는 건 다 시장이야. 뭘 사고. 노동시장이면 노동력을 거래하지. 사람을 사? 아니지. 일하는 거 하는 거지. 시장의 종류 여러 가지예요. 자유롭게 경쟁합니다. 이게 자유경쟁이에요. 자유경쟁을 통해서 생산, 보통 기업에서 많이 하고. 그죠? 분배, 이건 정부에서 많이 하고. 소비, 이거 가정에서 많이 하고, 가정도 많이 하지만 기업도 소비해요. 정부도 소비하고. 뭐 주로 분배는 정부에서 정책 만들면서 많이 하고. 교환하는 건 시장에서 많이 하죠. 어때요? 네. 응? 생산은 기업에서 많이 하고, 분배는 정부에서 거의 많이 하고, 가게라고 해요. 가정을, 가게. 경제에서는 가게에서는 소비. 이 가게는, 담배 사는 가게가 아니라 가계부 쓸 때 알지? 부부가, 주부가. 네. 이게 가정을 가계라고 그러는 거야. 기업, 정부, 가계가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이루어지지. 맞아? 기업은 뭐 한다고? 생산. 시장에서는 뭐라고? 교환. 정부는 뭐라고? 분배. 가계에서는 뭐라고? 소비. 됐어요? 네. 요게 뭐라고? 기업. 요건 뭐라고? 정부. 요거는 뭐라고? 가계. 이 정부를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라고도 하는데, 생산자이면서도 소비자이다. 요는 생산자, 기업은. 가게는 소비자. 이제 노동을 제공해주지? 네. 어? 이렇게 경제 사면서, 여기는 뭐야? 시장 안에서 여기 교환한다고? 오케이? 네. 자본주의의 특징. 자본. 돈을 중심으로, 자본을 중심으로 움직여. 개인의 재산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획득하고 사용한다. 이게 사유 재산권이에요. 재산.
재물화폐니까, 그지? 됐어요? 네. 자, 주로 시장에서 사고 파는죠? 상품에 따라, 이 상품이 뭐라고? 돈은 금융상품. 자, 노동력도 상품이야, 노동력도. 내가 니들 가르치는 것도, 교육하는 것도 서비스 상품이야. 알았어? 물건 날라주는 것도 상품이야, 유통상품. 이해되세요? 그 상품을 물건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너 시장, 이 교육 시장에서 과외 거래하잖아. 노동력 거래하잖아. 네. 아, 상품이야, 그지? 네. 자,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한다고.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발달이, 자본주의 발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요것만 하면 돼. 자, 이거 전에, 이게 네 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영주가 있었어, 영주. 영주가 알죠? 중세 봉건 영주 있고, 네. 기사 있고, 이렇게. 네. 영주가 있었고, 여기에 왕이 있었는데, 교황이 십자군 원장하자, 그랬어. 근데 이 영주 시대에 이 평민들이 도망가서 여기다가 도시를 만들었어. 자유도시.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영주가 자꾸 뭐라고 하면, 그렇지. 그래서 왕한테 돈을 줬어. 이 도시에 대한 시장이 있었거든, 여기에. 이 시장에 돈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해? 시민이라고 해. 시장에 돈 많은 사람만. 부자만. 이게 뭐라고 해? 부르주아, 부자. 피나게 일하는 사람은 프롤레타리아, 피나게, 프롤레타리아. 이해됐어요? 네. 이 시민들이 왕한테 돈을 줘서 왕이 군대를 만들었어, 상비군을. 군대를 만들면서 왕이 점점 좀 세졌거든? 네. 이 도시에 있는 상인들이 점점 발전했어. 이렇게 상업자본주의로. 장사를 하니까 돈이 많은 거야. 자, 16세기에 유럽에서 신양로를 개척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고? 원래는 후추가 금값이었어, 거의. 에? 후추를 찾아서 다니기 시작했어, 후추. 이게 더운 지방에서 많아.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안 나니까. 후추는 왜 그러냐면 고기 먹을 때 냄새 잡고 막 그러잖아. 향신료로 맛있잖아. 그래서 후추 찾으러 다녀서 신항로를 개척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물건 싣고 갔잖아. 그래서 무역을 했어. 함대를 가지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장사를 해서 막 성장을 하는데 이 장사하는데 이 시민들이 장사를 하면서 크게 배도 만들고 막 그랬지. 그러면서 돈을 왕한테 대줬어. 그래서 왕권이 세졌어. 이 왕이 그래도 장사 잘해 하고 도와줬어 계속. 그게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주의야. 이해됐어요? 네. 어? 그래서 상업이 엄청 커졌어. 막 배 타고 가서. 그래서 상품, 자 이게 뭐라고? 상품의 생산보다는 상품의 에?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 여기는 생산보다는 이게 판매. 생산이 아니겠지, 그지? 네. 생산 똑같은 거니까. 응? 상품 판매를 하려고 이때 신항로 개척하면서 뭐를 했어? 배 타고 가다가 함대를 엄청나게 구성하고 가다가 어디 쳐들어가서 막 약탈도 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이때 막 뭐라고?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어, 막. 이때도. 전 세계에. 상품 판매처를 개척하려고. 됐냐? 네. 그런데 이 상업을 이거 장사하는 사람이지 도시에서. 네. 시민이 시장에 있는 국민이니까 그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 그럼 산업혁명이 일어난 뭐냐? 증기기관을 만들었어. 그럼 증기기관이 무슨 차이냐? 증기만 떼면 계속 때려 세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쇠를 넣으면 땅땅땅땅 피고 땅땅땅땅 피니까 막 능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그 상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했어. 이때는 배탕 와서 식민지 하면서 약탈도 하고 그랬거든. 약탈도 하고 상품 판매하고 그랬는데, 그치? 이때 되니까 이제 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거를 산업시설. 이때 뭐라고? 이 산업혁명으로 공장을 만든 애들이 짱이었어. 이 사람들이 산업자본가, 산업자본가예요. 4번 산업자본가. 그러니까, 상품을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지, 싸게. 그러니까 팔기만 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지. 네. 그러니까 배 타고 또 갔어.
근데 이때 배에서는 야, 너 안 살려 하고 대포 달고 갔어. 대포 달고 가서 빵빵 한 포에 깨면서 야, 안 살려? 니네 박살 날려? 빨리 상품 사. 해가지고 어? 마음대로 팔고 싶었어. 이게 자유방임이야. 자유롭게 방임. 마음대로 팔아라. 장이 자유방임무의. 그다 아담 스미스랑 학자가 이 상인들이 뭐라 그랬더라? 우리 마음대로 팔게. 네가 이론 좀 만들어줘.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자유방임무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산업은 시민들이 한 거지. 요 산업자분 중에 뭐야? 공장 사장. 산업시설 공장의 사장들이 한 거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팔고 다녔는데,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점점 되니까 어떤 사람은 소수가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지. 이게 시장 사람에서 몇 명 공장 사장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나오지. 네. 그래서 혼자 다 해. 독과점이 뭐야? 독점과 과점이. 독점은 한 명이고 과점은 두세 명이거든. 뭐라고요? 독점은 한 명. 과점은 두세 명. 우리 같은 경우에 과점이지 석유 파는 회사가 두세 개밖에 없지. 네. 독점은 담배지 한 회사에서 다 팔지. 네. 그 독점 과점이 강화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했어. 그냥 했는데 전쟁이 다 끝났어. 팔 데가 없어. 팔 데가 없으면 어떻게 상품이 안 팔리지. 네. 그럼 직원들 어떻게 없습니다. 대량으로 자르지. 그게 일어났어. 그래서 시장은 뭐라고 사고 팔면서 자기가 균형을 스스로 이뤘거든. 사고 파는 거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라 그래가지고 공급 수요에서 이 균형점에서 이건 가격 P 프라이스라고 그러고 Q 양에서 요만큼을 판매하면서 저절로 자기가 균형을 이뤘거든. 이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어. 왼손과 오른손이 악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돼서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랬거든. 네. 근데 이게 안 됐어. 왜? 생산만 어마어마하게 하고 팔리가 안 나서 시장이 실패됐어. 그래서 이제 공황상태가 왔어. 다 잘라서 살 돈이 없다 그런 거야. 그래서 요걸 설명한 거야. 케인즈라는 학자가, 경제학자가 대공황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자본주의 고추자. 자본주의는 마음대로 했잖아. 자유. 그러지 말고 공공사업하면 나라에서 사업하면서 평등하게 가난한 사람들 돈 벌 수 있게 에? 좀 자유를 좀 수정하자. 좀 평등하게 돈 벌게 수정하자. 이게 수정자본주의야. 이해됐어요? 네. 자유롭게 공공사업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보장해서 돈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국가에서 좀 하자. 정부가 좀 크게 좀 일하자. 정부가 좀 개입 좀 하자. 야, 평등 하면 강제로 시켜야지. 그치? 맞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 주고 일도 시키고 막 그러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자유롭게만 남겨놓으면 한두 사람이 돈 다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세금 좀 걷어갖고 좀 나눠주자 이렇게 막 한 거야. 그랬더니 자,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정부의 시장을 개입을 했더니 오히려 비율도 있었대. 그게 뭐냐면 진짜 지금도 있어. 자, 내가 월급을 110만원을 받으면 아무것도 안 넣어, 정부에서. 근데 내가 월급을 80만원을 받을 정도가 되면 너무 조금 받잖아? 그러면 받는 게 없잖아. 이렇게 40만원 벌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해줘. 100만원을. 그럼 너 같으면 일하겠냐? 아니. 요게 일 안 하겠지? 110만원짜리는. 네. 일 안 해서 40만원만 벌면 100만원 주잖아. 뭐 편하고 이만큼 편하고. 이게 복지병처럼 비효율이 됐대. 이걸 뭐라 그래? 복지병이라고 그러는데, 복지병 보통 일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복지병이라고 해서 정부 기능이 실패했대. 민간이 자유롭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하지마 안해 알았어 안해 딴 데가 살려 자유로운 단나라로 갈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이거를 요 산업자본주의는 자유주의지. 네. 이것도 사실은 자유주의지. 네. 자유주의로 다시 돌아가자고. 근데 새롭게.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너무 많았다고. 이거 컸어. 컸으니까 좀 줄여. 기업도 조금 세금도 감면해줘. 그럼 뭐야? 기업에 대해 참견 좀 하지마. 그치? 네.
나라에서 이 공기업이 뭐냐면 공기업하고 사기업이 있는데, 아까 내가 그랬지. 정부는 분배자면서 생산자면서 소비자라 그랬지. 생산자가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해. 근데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민영화로 개인으로 옮겨줘. 뭐라고? 공기업을, 나라에 있는 기업, 공공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어떻게 된다고? 민영화. 개인한테 팔어. 그 개인 소유로 해. 개인이 운영해.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경쟁시장이 막 심해진 거지. 네. 그런 다음에 노동시장을 하면서 여기서는 무조건 고용해야 됐지. 공공도 시키고. 네. 이거는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하면 뭐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고 알바할 사람은 알바하고 이렇게 바꿨어. 자유롭게. 복지도 너무 많이 해줬다고 축소시키고. 이해됐어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전체 흐름 꼭 알아야 되거든. 자, 다시 한 번만 딱 할게. 이 상업이니까 상인이지, 상인. 네. 상인 시민들이 했다고. 중상주의로. 그러니까 중상주의는 생산보다 이걸 판매하는 과정. 운반하는 과정. 운반하고 판매하는, 운반하는 과정. 그죠? 상품을 운반해가지고 이 배 타고 딴 데 멀 데 가서 팔고 그랬다고. 어? 상품의 이동으로. 생산은 그 가격으로 했는데 먼 데 가면 비싸졌으니까. 그러다가 이 산업시설로 공장을 만드니까 생산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으니까 나 마음대로 팔래. 시장에서. 그래서 식민지 개척 하러 다닌 거야. 생산품이 막 대량으로 늘어나니까. 그렇게 오래 지나니까 자본주의가 이렇게 몇 명만 부자 된 거라고. 그래서 통제가 안 돼, 정부가. 그러니까 공공사업하고 사회보장하면서 큰 정부로 사람들한테 막 퍼줬다고. 그러니까 아 이거 퍼주다 보니까 안 되잖아 하면서 어 실패했잖아 하면서 야 정부 너 개입 좀 조금만 해. 이때는 하나도 안 했는데 조금만 해 이런 뜻이야. 이해됐어요? 네. 조금만 해. 기업도 조금 살려주고 야 나라에서 다 하지마. 개인한테 다 맡겨. 민영화로 팔어. 노동시장도 이렇게 유연하게 부드럽게니까 이렇게 정직원도 주고 여기에 기간제도 두고 이렇게 해. 이해됐어요? 네. 복지는 줄여. 이렇게 하면서 요 자유로웠던 요때 있죠. 이게. 마음대로 했던 요때. 네. 이때로 조금 돌아간 거예요. 이게. 이때로 조금 돌아간 다는 아니더라도. 아.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자유로운 자유방임 했다가 꺾어져서 뭐라고 수정자본주의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만큼 요거는 뭐라고 신자유주의. 이쪽은 자유가 높고 이쪽은 평등이라면 이해됐어요? 상업자본주의 해서 여기는 뭐라고요? 산업자본주의. 여기는 상업이고 이건 산업자본주의 됐다가 수정자본주의로 반대로 갔다가 다시 신자유주의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또 꺾었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여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여기 노무현 대통령, 아? 그 다음에 또 대통령, 누구였지?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예? 아? 이렇게 일로 갔다가, 또 이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네. 아, 박근혜 대통령. 자, 뭐라고? 여기는 이명박 대통령, 여기 뭐라고? 어? 노무현 대통령. 아, 노무현 대통령이구나.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여기 이명박 대통령. 그죠? 네. 이명박 박근혜. 다음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상업자본주의. 상업을 장사를 하다가 여기다 산업이 발산을 한 거고, 요거는 뭐라고? 수정된 거지? 네. 변화시켰다고. 수정자본주의로 평등을 좀 복지를 하다가 여기는 뭐라고? 신. 이게 산업 자유주의지. 방임주의. 자본주의지. 네. 이건 자유주의. 네. 신자유주의. 이것도 자본주의도 산업 자본주의. 봐봐. 이거는 자본주의. 여기는 자유주의. 이해됐어요? 네. 어? 자본주의. 여기는 자유주의. 틀려요? 네. 지금은 이 시간.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